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16페이지 물권법입니다.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작용관계를 정한 법을 물권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이 물자를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법이다. 그럼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인입니다. 인.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해요.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해요. 지배권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권인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자, 지배하는 방법은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배 방법은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라고 얘기해요. 독점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다. 이거를 물권이다. 이 물권, 지배권인데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물권에 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배하는 동안 타인의 간섭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니까 배타적 지배죠. 내가 내 물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물건, 여러분이 지배하는 동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필기구 사용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누군가 가져갈 때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럼 되돌려 받아야 돼요? 아니면 놔둬야 돼요? 배둬야 되겠죠? 딴거 꺼내 쓰지요? 라고 하는데, 그럼 거지됩니다. 자꾸 그러면. 내 뺏긴 권리는 악착같이 가져와서 내 권리를 보호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쟤 쓰고 난딴거 쓰지. 그거 계속 뺏깁니다. 아시겠죠? 거지되는 거야. 그래,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타인 도움 없이 지배할 수 있으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만 지배한다는 얘기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도 할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할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 완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 다른 사람이 나눠달라면 내가 나눠줄 수도 있어요. 내가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지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내가 마음대로 나눠주지만, 그렇죠? 내가 팔고 싶대요. 그럼 내가 다 마음대로 팔수 있어야, 팔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독점적으로 지배해야 내 마음대로 파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지배하는데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이게, 물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그럼 내가 지배하는 동안 그 누구도 참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절대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권. 그렇죠. 절대권이고, 뭐다? 대세권이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세상 사람 누가 가져갔든지 그 사람 모두에게 다 달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친구가 가져갔다.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달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너무 친한 친구면 쓰게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독점적으로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쓰게 허용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쓰게 해주면 그 친구가 나한테 항의하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서 뺏어오겠죠? 그래. 이게 물권인 거예요. 그래서 대세권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절대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친한 친구가 가져갔든, 다른 친구가 가져갔든, 누가 가져갔든, 누구에게든 다 돌려서 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져가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야? 독립성을 갖춰야 되겠죠.
이 물건은 독립성을 갖춰야 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면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독립되어 있고 이게 독립되어 있으면 제가 각각 배타적으로 지배하지만 영역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섞여 있는 부분에서는 이쪽 소유자하고 이쪽 소유자하고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국경 분쟁인 거예요. 국경이 정확치 않으면 항상 거기서 여기 내 땅인데 너 왜 들어왔어? 아니야 이것도 내 땅인데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요.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독점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 특, 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되는 거야. 무슨 물건이요? 독, 특, 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론이 뭐냐면 일물, 물건이 하나면 물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이게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일물이다라고 하는 건 물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건, 그 일물, 일권주의다. 물건이 하나면 물권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이 물건은 우리 민법상 물건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 동산 아니면 민법상 물건은 동산으로 나누어집니다. 부, 동산 아니면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토지 아니면 건물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이고요. 토지는 한 필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돼요. 건물은 한 동 단위로 하나의 물건이 되죠. 동산은 그냥 개라 그러면 돼. 한 개, 두 개라고 하는 개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은 몇 개만 성립해야 된다?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물, 일권주의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물건이, 아니,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 하나만 있을 때, 소유권만 있을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독립된 하나의 물건 위에 독립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물건은 몇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물건이 소유권이래요. 그럼 소유권 하나만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면 소유권자끼리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이라고 해서 혹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의 개념은 물건이 하나면 여기에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물건은 내용이 같으면 안 되겠어요. 내용이 다른 물건은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 외에 동일한 내용,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또 요거를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분할 절차,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 일부에 또는 물건의 구성 부분 여기에 이런 데다가 독립된 물건을 또 설정할 수 없다. 자,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분할 절차 없이 이런 데다가 또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자가 세 사람이 된다. 소유권이 세 개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분할 절차 없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 독립된 물건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은 물건이 세 개면 물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건이 다섯 개면 물건 몇 개 있어야 돼요? 다섯 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물건이 세 개가 있대요. 그럼 여기는 세 개의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일물일권, 일물일권, 일물일권주의거든요. 이렇게 수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개의 물건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개 물건이 여러 개면 그만큼 물건이 성립해야지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로 취급해서 한 물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인데 또 여기 예외가 나와요. 이는 뭐 사회과학 쪽은 예외 때문에 아주 미치는 거야. 여기에 예외 한번 볼게요. 여기 예외에 하나의 물건 후에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용이 다른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유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우리 집 살 때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왔잖아요. 그럼 그 후에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지금 성립해 있잖아요. 그건 내용이 다른 거니까 설정할 수 있었죠. 근데 저당권은 그럼 하나만 설정해 두 개 세 개 설정할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하나 성립하는데 뭐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두 개 이상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물건 후에 소유권이 있었고 저당권 하나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2순위 저당권 또 들어오고 3순위 저당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1순위 저당권자가 모두 변제받고 남는 게 있으면 2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 저당권자도 변제받고 남는 게 있어야 3순위 저당권자가 보호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해도 그 두 개 이상의 물건들은 서로 뭐에 의해서 보호돼?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개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냐면 용익물권이에요.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토지 일부에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또 건물도 보세요. 건물 일부 여기 집주인이 사시고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물건에 분할 절차 없이 독립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용익물권은 물건 일부에 또는 토지 일부나 또는 건물 일부에 이걸 다 뭐라고 부르죠? 용익물권이라고 부른다고. 용익물권. 아시겠죠? 용익물권은 물건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집합물. 무슨 물건이요? 집합물. 집합물은 수 개의 물건이 서로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단일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일한 작용을 하는 이런 물건을 합해서 뭐라 그래? 집합물이라고 한다고요. 이 집합물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집합물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편의상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이런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 공장이 있는데 공장용 토지하고 공장용 건물이죠. 건물이고 여기는 공작기계들이 한 200개가 있다는 거야. 200개가.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공장 사장님이 돈을 좀 빌려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 담보로 제공하고 이거 전부 다 질권 설정하기 위해서 서류 만들었다. 그럼 돈 빌려 쓰기 위해서 서류 만들었다. 트럭 갖고 와갖고 대출받으러 가야 되겠죠. 하나 만드는데 이만큼씩 서류 들어가는데 200개 해봐요. 상황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담보권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보면 이거 전체를 묶어서 저당권 하나만 설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장의 종이에다가 토지 몇 평, 건물 몇 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 그 다음에 기계 공구류들, 주요 기계 뭐뭐뭐뭐, 공구 뭐뭐뭐, 그래서 리스트 한 장 쫙 만들어갖고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매할 때도 이거 한꺼번에 경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살 때 사는 사람도 리스트 쭉 보고서 여기에 빠진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장 사장님도 서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돈 간단하게 빌려올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경매할 때도 한꺼번에 경매하기가 쉽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선 사람도 이거 보고서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지. 뭐 토지 경매하고 건물 경매하고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공구류들도 또 이놈이 받아가고 저놈이 받아가고 그러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집합물도 수개의 물건이지만 원래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 아니지요.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 집합물에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합물의 종류는 다양해요. 유동집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동집합물. 이렇게 양어장 내에 고기가 이렇게 잔뜩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치어들, 조그마한 것들. 여기는 적은 것들. 여기는 중간 것들. 여기는 큰 것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각각 여기는 만 마리, 여기는 2만 마리, 여기는 3만 마리, 여기는 5만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담보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통째로 묶어서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 그대로.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 쓸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집합물이요? 유동집합물이죠. 그 담보 제공하는데 여기다가 양도담보 설정하는 거예요. 양도담보. 그러면 양도담보는 뭐냐? 양도담보. 이거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고 내 집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 변제하기란 날 내가 안 갚잖아요. 안 갚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매 실행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돈 받아가고 나머지 돈 나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당권인데 양도담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물건 가져가고 쓸모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팔아버리면 돼. 경매 실행하지 않아도 돼. 개인적으로 팔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양도담보 설정했대요. 갑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을이 양어장 주인이요. 그래서 여기는 어류들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돈 빌렸었는데 얘가 돈 안 갚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한테? 횟집 사장님한테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누구게 돼버려요? 갚게 돼버린다고. 그럼 횟집 사장님들한테 싹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동집합물에도 하나하나 담보 제공하면 이거 수십만 마리인데 이거 어떻게 담보 제공하겠어.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여기 무슨 무슨 동 7의 1번지에 있는 어류 전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전체 말고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5천 마리 이거는 장소지정이라고 해. 장소지정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 만 마리 그러면 수량지정. 수량 지정. 그럼 여기 있는 거 만 마리 어떤 거든지 만 마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집합물에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를 쭉 나열해 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권의 특징으로 한번 와볼게요. 다시 물권의 특징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라 그랬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건드리면 안 되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폰만 잡고 있을 게 아니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야 안 건드리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시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공시제도가 뭐야?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표시하던 제도인 거예요. 공시제도는 처음에는 이름을 썼어요. 성벽을 쌓잖아, 성벽을. 성벽을 쌓고, 여기 기 같은 거에다 보면 문장이라고 해서 그 성표시 이렇게 하죠? 국기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 국기도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 국기가 이거 대한민국 거다. 그래서 마크 이렇게 붙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이름 쓰면 내 거죠? 아이, 우리 문패 옛날에 문패에다가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 게 다 옛날 어떤 공시 방법인 거예요. 옛날의 공시 방법. 그런데, 그 뭐, 옛날에 그 이름 이렇게 써놨다. 토지 같은데 이름 써놨다. 비안보 너무 없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시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시제도가 필요했는데 그 공시 방법이 물건이 혹시 부동산이냐, 물건이 동산이냐 이거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달랐어요.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했냐면 등기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점유라고 하는 방법. 점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인도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인도해주면 여러분이 점유하게 되죠? 그래, 내가 갖고 다니는 물건은 다 누구 걸까? 이런 거.
내 거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여러분 거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내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빌려온 물건, 저건 저분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내 거야. 그럼 다 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권리자라고 지금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등기돼 있대.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내 거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공시 방법인데, 공시제도의 이게 뭐죠? 공시 방법인데 등기는 사람 손으로 등기부 만드는 거잖아요. 제 이름이 신우영인데, 신우영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이거요. 이거는 하루에 수백 번 써요. 근데 이거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서 어떤 서류 작성하고 이름 쓸 때 한자로 이름 쓰라 그러면 이러고 써요. 그럼 그분이 불러. 혹시 갑시세요? 근데 갑시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무의식 중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우영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가고 아 대가리를 못 들었네요. 그리고 일단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온다고.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해서 이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그건 잘못된 등기죠. 진짜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등기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기가 잘못됐는데 그 등기만 믿고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지 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3자가 혹시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등기 바꿨으니까 나가시오. 그럼 여러분 나갈 겁니까? 무슨 강아지 풀을 뜯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 권리하고 등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가 보호돼야 돼야 됩니까? 실체 권리가 보호가 돼야 됩니까? 실체 권리가 보호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실체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는 무슨 등기냐면 무효 등기인 거예요. 그 무효 등기를 진정한 등기로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등기에는. 이때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무효 등기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갖춘 자가 진정한 권리자처럼 행동을 했고 그 자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게 진정한 권리인 줄 알고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산은 달라요. 동산의 공시 방법으로서 인도는 뭐가 있다? 공신력이 있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 다 여러분께 아니라 친구한테 빌려온 거지만 내가 저한테 파실래요? 그랬더니 여러분께 아니면서 여러분이 나한테 팔았죠. 팔았을 때 제가 여러분을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고 샀다. 그럼 난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만약에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사셨어요? 영수증이 있으세요? 이런 3년 전에 샀는데 무슨 영수증을 여태 가지고 다녀. 동산이 만약에 동산 영수증 다 갖고 다녀야 된다면 주머니 온통 다 영수증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자가 진정한 자기 물건을 점유했던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없이 무조건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해서 그 자로부터 권리 취득한 사람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가짜 등기,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게 보호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집 사갖고 지금 우리 이름으로 등기했잖아요. 어떤 놈이 등기부 위조해서 다른 놈한테 팔았대요. 그럼 걔가 와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나가셔. 그럼 짐 싸서 나가야 되죠. 얘들아 빨리 짐 싸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유효등기란 얘기예요? 무효등기란 얘기예요? 무효등기란 얘기죠. 그럼 유효등기는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면 강력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 살 때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했죠? 네? 그럼 여러분 이름과 등기가 일치하니까 그건 유효인 등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녀석이 그 등기를 인위적으로 말소하고 지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그랬죠? 그럼 그 등기는 무효 등기잖아요. 무효 등기는
보호가 되지 않는 거야. 실체와 일치하는 유효인 등기는 비록 지워졌어도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죠. 무효등기가 보호 안 되니까 유효등기가 보호되는 거지, 지워졌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법이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지워졌어도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물권, 특히 부동산이든 동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정하고 있는 물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등기 아니면 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물권을 막 만들어 놓는다. 그럼 등기부 엄청나게 등기의 종류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시 방법에 의해서 등기나 또는 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되는 이 물권의 종류는 법으로 딱 정하기 시작한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법률을 얘기하는 거죠. 법률 아니면 관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인데,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의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뭐 민법, 그 다음에 기타 특별법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관습법상 물권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세 개. 세 개. 관습법상 물권 몇 개? 세 개. 그럼 나머지는 민법상 물권, 특별법상 물권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물권은 몇 개가 있냐면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 몇 개 있다고요? 여덟 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소유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개는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소유권과 관련돼서 알게 되는데,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이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얼굴에 점 있으면 저질입니까? 얼굴에 점 있어서 저질이면 나는 상저질이지, 얼굴에 점이 얼마나 많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얘네들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은 전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무슨 물권이라 그래?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다라고 해서 본권이라고 하고, 얘를 점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까지 지금 하는데, 자, 우리 일단은 여기서는 일물일권주의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지금 우리 책에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을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가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하시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는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세 개 있다 그랬는데, 이거 말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온천권. 이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이 온천이라고 하는 건 토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도 그냥 단순히 이용만 할 권리지 이걸 배타적 권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물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나왔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물건 몇 개라고요? 세 개. 아닌 거 이렇게 세 개.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민법상 물건은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합쳐서 용익물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합쳐서 담보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본권이라고 그러고 이걸 점유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소유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에요. 이걸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용 수익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얘기하고, 처분권이다라고 하는 건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다. 소유권은 이게 소유권인데요.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의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 그래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전면적 지배권이고, 물건의 모든 권리를 다 지배한다라고 해서 이걸 완전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 이때 이용가치만 타인에게 설정해 줄 수 있고 교환가치만 타인에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권리의 일부를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정한다. 그러니까 설정은 누가 해주는 거야? 소유자가 해주는 거야. 설정은. 그러니까 설정은 원래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었어요. 뭐요? 소홀정이었죠. 소홀정이었는데 발음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도 원래 뭐였다고요? 소홀정이다. 그러니까 설정해주는 사람은 누구요? 소유자라는 뜻이죠. 소홀정. 그럼 이용가치를 지배해준다? 이걸 사용수익과 관련돼서 용익물권을 설정해준다.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을 설정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죠.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자기가 이용해야 될 걸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대요. 그럼 이 사람이 이용해야 되죠. 소유자가 교환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다. 그럼 이 사람이 교환가치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얘네들하고 부딪히면 누가 먼저 해야 돼? 얘네들의 권리가 우선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들은 소유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제한물권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고, 이게 전부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니까 얘네들을 본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라고 하면 되고요. 요거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 지, 전, 지, 저, 질, 유, 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이고, 사실 요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여기 지금 설명이 좀 길긴 한데,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물권의 객체,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물일권주의 나오고 있고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예외하는 거고, 쭉 넘겨보시면 222페이지까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집에 가져가서 사진 하나 찍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요거 몇 번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야, 이거. 아시겠죠? 요거요. 관습법상 물건이냐, 아니냐, 이거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소지전지 저질 유점 있죠? 요거 찾아내는 거. 요거예요. 요거. 물건 아니라는 거, 요거 잘 찾, 요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2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